내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대요. 근데 그 여자애는 어떤 여자아이냐면 쇼핑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여자애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쇼핑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대요. 자, 좋아해요. 뭐를 좋아하냐면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문장이요.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줄수 있는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다가 이 비어있는 주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명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지어주면서 이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명사 역할도 하는 뭐가 필요해요? 관계 대명사. 근데 선행사를 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이 자리는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주어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뭐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who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냐면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나는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그가 좋아했던 여자를 만났다. 그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여자애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로 문장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 자리는 뭐를 써야 하는 자리? 목적격을 써야 하는 자리.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m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써볼까요?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요. 어떤 여자였냐면 그 여자의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런 여자를 만났다. 한번 써봅시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셔. 뭐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애의 어머님. 뒤에 지금 명사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 사람으로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 여자애의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보여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를 적어줘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지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 소유격 같은 명사의 역할을 대신 받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관계대명사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 속에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 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없고요. 세 번째 문장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떨 수밖에 없더라. 불완전하게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지가 명사니까 뒤에는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게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